염블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셨다면 아마 뒤에 살짝 모터가 돌아가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실 둘 다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뒤에서 우리가 크리를 태엽을 돌리고 있으면 틱틱틱틱 다 플레이 딱 열심히 같이 시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쌍벽이야 쌍벽. 네. 자 우리 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진심만큼은 높은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주가가 이제 3분이면 시작되는데 일단 웃고 시작한다. 아, 어떻게 이런 날이라도 웃고니까 웃고라도 가야지. 자 3분 남았습니다. 아 먼저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출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금리가 뭐 인하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 이제 오늘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좀 기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서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또 콘텐츠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오늘 네, 네. 넷플릭스 실적 네, 발표. 네. 자 58분이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폭락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네, 쌓여 있죠. 네, 뭐 당연히 무섭죠. 뭐 오늘 같은 날에 미국이 다우가 2% 빠지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보는 게 일단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에선 좀 오르고 있고. 오르는 게 호재예요? 일단 지금 호재예요. 참 이것도 참, 많이 참 어느 어떨 때는 금리 오른다고 참 난리가 났었는데 예, 지금 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가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지수 좀 올라가고 예, 그다음 어제 또,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그 급락장에도 올라버렸기 때문에 물론 뭐 엔비디아 효과는 좀 있었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좀 주가 올랐고 IBM이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아, 그래요? 특히 클라우드 쪽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국내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그래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그 경기 민감주 같아요. 어제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고 네? 항공주, 뭐 레저,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거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줄 텐데 이쪽 경기 민감 섹터가 얼마나 좀 낙폭 아침에 좀 하락 출발할 텐데 얼마나 좀 메꿔주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월등히 강한데 특히 지금 요즘에 성장주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버텨줄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락 출발은 좀 하겠지만 장중에 좀 반등 시도를 하는 1%대 초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34포인트 정도 3209 정도에서 지난번에 한 319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3200 초반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버텼는데 일단 오늘은 좀 제법 크게 빠져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1037포인트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개파락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호가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온 기업들 중에서는 LG화학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포스코 역시 경기 민감주입니다. 1.3% 또 어제 국제유가가 7%나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가 한 2% 가까이 하락 출발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한 1% 가까운 조금 이제 뭐 급락은 아니지만 일부 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그 FNF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 가지고 있는 의류회사 있잖아요. 네, MLB. 이 회사가 테일러메이드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테일러메이드 뭐 골프요? 네, 그 회사.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니 테일러메이드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 테일러메이드가 원래 아디다스 그룹 아니에요? 어느 그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디다스 그룹이거든. 해외 기업은 맞아요. 해외 기업. 왜냐면 이제 그 골프 브랜드들도 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그 골프 채로 유명하지 않나요, 테일러메이드? 그렇죠. 테일러메이드 뭐 거의 넘버 원 투 이렇게 하죠.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근데 원래 어제 보니까 그 더 네이처홀딩스가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FNF가 갑자기 이렇게 좀 부상이 되면서 FNF 주가가 오늘 지금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한 2% 올라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레키노라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방금 속보로.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백신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0.9% 정도 1% 올라가는데 오늘 키움증권인가요? 거기서 목표 주가를 64만 원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좀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다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오늘 아무래도 정유주 같아요. SOIL이 -3%. 금리가 급락해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제 그 금융주도 역시 좀 네. 오늘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한 대로 그 경기 민감주가 일단은 다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빠지고 반대로 이제 뭐 어떤 재료라든가 성장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정정해 드려야 되는데 원래 그 원래 아이다스 그룹이 맞는데 네. 우리나라 토종 사모 펀드가 인수를 했었군요. 아, 인수. 테일러메이드를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했다가 이번에 아. FNF로 넘기는 거군요. 네, 네, 네. 몰랐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지금 현재 3221포인트 마이너스 22포인트 예, 정도 빠져서 0.7% 일단 야간 선물 지수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포인트 0.79% 정도 빠지고 있는데 비슷하군요. 예. 등락 생각만큼 그렇게 막 예, 빠지고는 예, 않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예,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간 예. 게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반등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지금 2차전지 소재 산업 한다는 그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요새 일부 뭐 반도체 소재나 화학 회사들이 2차전지 쪽으로 다 뛰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SK 머티리얼즈가 4% 급등했고 SK는 또 유리하잖아요. 그죠? 네. SK 시도 하고 있고 예, 네. 다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나 CGN 같은 이제 진단 키트 쪽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좋습니다. 헬스케어 제약이 한 1% 이상씩은 반등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오딘 기대감 계속 붙으면서 오늘 1%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기업은 뭐 그렇게 낙폭이 큰 기업은 없는데 ITM 반도체나 어제 급등했던 이제 박셀바이오 2.9% 정도 하락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가 1.3% 빠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그런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뭐 예. 0.5%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지금 뭐 코스닥 네.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으니까 많긴 한데 종목에 딱 하나 플러스 났군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30개 중에 어떻게 둘, 아, 30개. 30개 중에 한 개. 근데 오늘 그 코스닥이 한 1,400개, 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종목수가 빠지는 게 1,200개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정상이네.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네. 네. 그게 30개 한 개면 네, 그게 뭐 그래서 오늘 떨어지긴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낙폭은 큰 건 아닌데 아,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아, 이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네. 고만고만하게 떨어진다. 네, 오후에 맞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네. 정프로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정프로 분석 너무 남발인데요, 좀. 네? 맞을 때까지 분석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리고 수급성은 이제 오늘 의외로 좀 그 이런 날은 아침부터 개인들이 사는데 네.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천억을 지금 매도 출발을 했고 반대로 그걸 2천억이요? 예,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양시장 합쳐서 한 800억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연기금 중심으로 오. 1,200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존과 좀 정반대되는 흐름이 오늘 오전에 그러네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이제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의약품, 자동차, 뭐 조선 쪽, 이쪽 건설 쪽 위주로 좀 사고 있고 제일 많이 파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전기전자 68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을 다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한 440억 정도 사면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좀 저가 매수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오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어제 미국 이제 그에서 달러가 좀 올라긴 올랐는데 오늘 1,152원에 1,150원을 넘어서면서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 좀 이 환율이 좀 밀려야 증시 우호적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상승폭을 좀 키우는 업종은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폭염 블랙아웃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력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신고리 원전 이제 가동 중단됐던 거 오늘부터 뭐 가동된다는 일부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원자력 발전 이제 가동 정상화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제는 여름 수혜주 중에서 그 에어컨 가전 제품에 그쪽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일제히 다 오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진단키트나 모더나 관련주들 이쪽이 반등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섹터가 이제 하락인데 낙폭은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는 정유업종 그다음에 이제 일부 철강업종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뭐 여행주 뭐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러니까 경제재개와 관련된 기업들 또 경기 민감주들이 뭐 미국과 거의 동일하게 빠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렇다고 뭐 언택트가 사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택트도 다 빠지고 있는데 언택트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네, 많이 빠지는 호텔 신라 같은 것들도 뭐 0.4 네. 네. 파라다이스 0.3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는 됐습니다. 네.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증시 상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증권가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포트 전에 그 이게 그 글로벌 이제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설명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BOA죠. 네, 네. 270명 글로벌 펀드 매니저고 이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면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 이제 블로그예요. 블로그 운영하신 분이 올려주신 거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을 물어봤는데. 일단 금리차는 좁혀질 거라고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네, 이미 그러고 있고 그다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일단 피크를 찍고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둔화될 거라고 대부분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개월 내에 글로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를 예상하는 비율이 그거는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42% 감소했다는 얘기는 연준의 일시적인 인플레이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의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지금 시점이 경제 사이클에서 어떤 위치냐? 중기에서 후기 초반 이렇게 좀 많이들 대답을 했대요. 이게 응답률이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연준이 테이퍼링 시그널을 주는 시기는 그 대부분이 그 8월 잭슨홀 미팅 아니면 9월 FMC 이때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첫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원래 5월 달에 그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2022년 12월 11월로 예상을 했는데 네?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 1월로. 1월로 좀 금리 인상은 늦춰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바꿨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실 거라고 많이들 또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현금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4.1% 정도. 현금 비중이 전체 자산 중에서 네.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고 참고로 최근 10년간 제일 높았던 현금 비중이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낮은 수치고 그다음에 가장 붐비는 거래를 뭘 하고 있냐. 지난달에는 1위가 원자재였대요. 원자재 사는 쪽에 베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뭘로 바꿨냐면 원자재가 4위로 밀려났고 네. IT 테크 있잖아요. 테크를 1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를 많이 샀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4위였던 ESG가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환경. 예, 환경 쪽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일어나면 충격을 주는 그냥 가장 큰 리스크를 뭘로 보냐? 그 여전히 인플레이션하고 그 테이퍼 텐트럼 이제 긴축 발작이죠. 네. 요게 1, 2위로 꼽았는데 그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늘어났던 게 추가로 늘어난 게 중국이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답변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그 응답들을 했으니까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은행들에 대한 이제 오늘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은행주가 오늘 좀 좋진 않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주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그런 좀 내용이고 일단 2분기 은행들 실적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일단 좀 전망을 해줬고요. 물론 전 분기보단 좀 약간 꺾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주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미국 은행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 또 최근에 금리 하락 이 부분이 좀 잡혔다고 보는데, 특히 은행들의 그 실적이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2분기 미국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자체는 올라갔는데 충당금이라든가 세금 환입 같은 이제 일회성 이익들이 좀 많이 잡히면서 투자 심리에 오히려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은행주는 좀 다르다. 일단 국내 은행주 같은 연말 배당주 플레이 관점에서 접근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적어졌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미국 은행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 이익이 좀 증가를 하고 있대요. 네네. 본연의 이익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은행들의 그 배당 제한이 일단 완료가 됐어요. 정부에서 은행 배당 제한을 딱 걸어놨는데 그것도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은행들 배당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여력이 높은 좀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 그런 좀 시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보고서 중에 그 건설학 개론이라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갑자기 대구에서 미분양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그 얘기 몇 번 했죠. 네. 저희도. 예. 네. 나왔는데 아무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이제 또 이게 건설 쪽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우려는 하지 말라라는 이제 좀 보고서인데 일단 대구가 이렇게 너무 좀 갑자기 그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일단 대구광역시가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제외하고 가장 많은 10.9만 세대를 분양을 했다고 하고요. 10만 세대? 네, 10만 세대를 아. 네, 넘게 5년 동안. 네. 수도권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많이 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광역시내 인구가 10년 동안 줄어들었어요, 또. 아, 예, 인구가. 인구는 주는데. 예, 인구는 주는데 이제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구만의 좀 약간 특수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공급과잉 구조가 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또 2020년 하반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일반 분양이 좀 굉장히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분양 세대 수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대구만의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네,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하고는 좀 약간은 좀 결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 낸 건데 음식료 업종 지난번에 라면 가격 올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보고서를 썼는데 단기 실적을 보지 말고 가격 인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뭐 CJ 제일제당 같은 몇몇 기업 빼고는 대부분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분기도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내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래서 약간 역기조 효과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랐던 원재료가 일단 투입이 계속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격 인상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내년도는 오히려 실적이 그래서 올라간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원재재 가격이 좀 꺾이고 있대요. 곡물 가격이 꺾이고 판가는 지금 올라가니까 특히 핵심 4대 소재 식품이 전분당, 밀가루, 유지, 설탕인데 네. 이게 원재료 투입 단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을 다 올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은 실적에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업체 중에서 이런 소재 산업도 아까 사제 소대 소재 만드는 이런 이제 소재 산업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라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뚜기가 가격을 올렸는데 일단 오뚜기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최근 4, 5년 동안 이제 가격을 못 올렸는데 아마 이제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근데 언제쯤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농심을 비롯한 주요 라면 업체들은 뭐 중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기회 좀 어느 정도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지 말고 가격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으니까 일단은 그 가격 인상을 보고 좀 비중을 늘려 보자라는 시각이니까 한번 보고서는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그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건데 지난주에 그 미국의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닌데
그 로이터에서 이제 나온 얘기 뭐냐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두 번째 공장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그 CEO가 무바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 사모펀드예요. 국부 펀드인가 아마 사모펀드가 그럴 거예요. 네, 대주주가. 네, 대주주가 거기 있는 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가지고 있죠. 원래 AMD 건데 AMD가 팔아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IPO를 계획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IPO를 한다는 얘기는 M&A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상장시킨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로이터에서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인텔하고 공식적인 이런 얘기는 나온 건 없는데 그러니까 M&A를 할지 실제로 IPO를 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 M&A 소식도 그 기업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뉴스가 나온 거죠. 예. 뉴스가 기업에서 발표하면 그건 사실이죠. 예, 기업이.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예. 요즘 너무 빨라. 어제도 예. 요미우리인가 뭔가 때문에 아 요미우리. 아 갑자기. 아 요미우리. 아. 아 가지도 않는다는 거 뭐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긴급 보도했다가. 그 무슨 하여튼.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뉴스로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언론들 뭐 다 그때 속보가 나왔었죠. 그래서 예, 저희도 맞아요. 그 얘기 좀 전해드렸다가 결국 이제 안 가는 걸로 네. 이제 결정이 났어요. 수산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하나를 잡아먹어버렸네. 요미우리. 요미우리. 자 그리고 예전에 그 말태우리 사랑이라는 노래가 참 있었는데 김지혜. 김지혜입니까? 어디 가셨나 김지혜. 아 네. 진짜 걸쭉했는데. 네? 그분이 그 크대요 요거 그렇지 네. 네, 약간 허스키 보이스로 네. 통통하시고 그랬지 하, 한참 어제 아프셨던 것 아 그래? 네. 아, 편찮으셨어? 맞아요 오, 좀 편찮으셨다가 아이고. 지금은 조금 노래 진짜 잘하셨지 네. 네. 약간 그 허스키하시고 내 친구 중에 그 모창을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김지혜 씨 모창이요? 네? 네. 남자분이? 남자가 끝내줬더래 잡 얘기는 요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 패소했잖아요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네 SK텔레콤한테 그때 이제 법원에 소송 걸렸는데 좀 져가지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를 연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9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 연말로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갤럭시 폴드2가 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8월 11일 경으로 아마 출시 날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게임주 얘기하셨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2도 8월 달로 아마 출시 날짜가 일단 잡힌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 안 됐는데 그래서 계속 원래 블레이드 앤 소울2도 작년 12월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처음 뭐 원래 거의 엔씨는 원래 연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8개월이 늘어졌어요. 엔씨 원래 그래. 8개월이요? 네, 작년 원래 연말에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일정으로는. 아, 불소2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계속 출시가 연기됐는데 재택근무하면 오히려 더 재택근무하면 출퇴근 시간 아끼고 더 열심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일단 이제 이번에는 8월로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겨울 방학 노리고 그냥 12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여튼 일단 8월까지로. 일단 8월로 좀 결정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 BTS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BTS? 네, 또 1등 했더라고요. 퍼미션 투 댄스가. 후속곡. 버터 후속작. 네, 버터 후속곡이 또 바로 또 1등으로. 예. 네. 그때 버터 후속곡 마요네즈 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태바가지로 먹은 것 같고. 아니, 근데 유머도 있잖아. 예. 박아면서 써야 돼. 가려서 해야 되는구나. 박아면서 써야지. 그런, 그런 걸 쓰면 큰일 나지. 아니, 마요네즈. 근데 보니까 약간 플러스가 좀 늘었네. 네. 살아난 것 같아. 네? 보겠습니다. 아, 노래 얘기도 하고 보니까 거의 아까 죽으려고 그러더니. 한 네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 투자기는 말이야. 아, 이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0.46까지 지금 네, 좀 지수, 올라왔잖아요. 지수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아유, 인생 뭐 있습니까? 아, 증시 올라가면 기분 좋아지고 떨어지면 술 한 잔 먹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안 하면서 무슨 너무 이렇게 우리 초연할 필요 없어요. 삶에 그냥 삶의 파도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몸을. 그거 이렇게 버티겠다고 끝하게 이렇게 버티는. 그건 그래. 아 네. 나는 뭐 저항하는 편이고 나는 좀 운명아 비켜라. 네. 우리 정 프로는 운명에 그냥 있어. 네. 그지? 운명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소식 있죠 또 조만간.
점프로. 아. 셋째 8월, 셋째. 8월에 저 불소 나오죠? 셋째 나옵니다. 셋째도 셋째. 나옵니다. 아, 셋째. 네. 정말 셋째 나오는데. 어. 어. 아. 불소 2 나오 저희 지금 정프 3 나오고. 정프 3? 네. 뭐예요? 아들이 딸이야? 딸이에요, 딸. 딸이야? 네. 그럼 딸 둘 아들 하나네? 그렇죠. 예. 최고네, 최고. 아, 최고. 아, 최고입니까? 아,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딸. 딸. 예. 와, 부럽다, 부러워. 진짜. 아, 뭘 부러워요. 네? 애들 다. 그러고 보니까 2%하고 똑같네. 아들 하나, 딸 둘. 아, 그런가요? 뭐, 아들 둘, 딸 하나인가? 아, 아들 둘, 딸 하나인가? 모르겠어요. 네. 애국자시네요, 애국자. 아, 아닙니다. 능력 있잖아. 뭐 그냥 뭐 대표들은 그렇게 세 명씩 낳고 밑에 꼬발이는 하나 낳고 꼬발이 꼬발이 자 아니 제일 먼저 나으신 분 네. 아휴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8월에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뭐 네? 시장은 일단 지금 이제 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지금 약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확실히 네. 그 코스닥이 좀 더 분위기가 좀 양호한 건 아직은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장 상관없이 뭐 개별 모멘텀 있거나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 근데 오늘 이제 변수는 증시를 좀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물론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연기금이 오후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굉장히 기관 투자가 좀 2,300억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오전부터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방어를 만약에 오후까지 해준다면은 증시가 뭐 오르진 않나 하더라도 좀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오늘 시장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쨌든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은 조금 약간 뭐 겁을 먹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날은 보통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오늘은 일단 계속 지금 매도 중입니다 1700억 정도 코스피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 연기금의 방어 요게 지금 오늘 오전장 특징적이고 네.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뭐 삼성전자 좀 아직 아쉽지만 지금 오늘 보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올라가고 자동차가 안 빠져요 기아하고 현대차가 좀 플러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나 NC소프트 같은 대표주들이 올라가는데 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빠지긴 하거든요 한 1% 이상씩 이들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네.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더 빠 다 그렇게 좋다고 한 건데 아, 그러니까 한 명 예외 없이 다 좋다 그랬는데 네. 네? 삼성전자는 내가 반반이니까 반반이죠. 치고. 네. 자 그럼 그렇게 아 그렇죠. 그 셋째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처음 이름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든이잖아요. 이든. 예. 네, 이음이 정 이든 정 이음. 했는데. 정상한? 네. 아,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아. 아이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저 아내가 이씨라 그것도 같이 좀 껴준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네, 정이 이렇게 아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죠. 양성. 아 뭐 꼭 그건 아닌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만든 의미가 좀 있는데 셋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 낳자 그래갖고 이제 정이 엘라로 갔습니다. 정이 엘라. 그건 뭐야? 에라 낳자? 이란 예, 에라나 차는 아닌데 아 이든이 이음이 했더니 이름이 너무 흔해졌어요 지금 지금 유치원은 아니고 한 3살 2살 된 애들 이든이가 진짜 많아요 정이엘라? 예. 그래갖고 아니, 그럼 정이엘라는 진짜 정씨 이씨 그거 느낌이 다 오네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정이음 정이든은 그냥 이게 쭉 자연스럽잖아 네네네 근데 정이엘라 이렇게 되네 더 이상은 이제 못 따라할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남 이미지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겠지? 아, 아니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 그냥 이엘라. 나름 팸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 응? 에이. 그런다. 아, 근데 저기 댓글 창 중에 네. 꼬바리 김프로도 한번 시도해보라는데. 아, 늦둥이 한번 보세요. 아, 지금도 흑삼전탕 드시고 이 집이 맛집 드시는데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안 돼. 아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딸이 23이에요. 23.
예? 아, 첫째 딸 23이라고. 예. 그럼 이제 하시면 같이 잘 키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0.24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역시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하고 시간 끌기 작전. 확실히 친환경이 세긴 세네요. 아, 친환경 수소, 수소가 수소, 확실히 수소가 네. 수소가 지난주부터 맞아요. 확실히 주도권을 네. 갖고 있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50km. 네, 맞아요. 150km, 60km. 근데 그 전기차 충전소 60km보다 수소차 150km가 내가 볼 때 훨씬 더 큰 뉴스예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20분씩 걸리잖아. 네, 네. 수소는 5분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충전 맞아요. 시간 감안해 보면 네, 네. 150km 수소 충전소 유럽 그게 굉장히 큰 뉴스. 굉장히 크죠. 그죠? 그리고 수소 그 이 주유소 같은 건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지. 예, 이게 전기차랑 비교가 안 돼요. 수소 탱크 그 운영 비용이 엄청나다고. 어쨌든 우리 수소가 그래도 좀 개중 좀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이 그래도 한국에. 현대차가 뭐 계속 그죠? 잘 하니까 네. 유럽에도 수출하고 했으니까 현대차한테 호재긴 하죠 사실 그 부분. 예. 아 내가 참 딸이 둘이구나. 참 생각 못했네. 우리 집. 네? 몽골이라고 우리 또 강아지 있어. 여자 셋 남자 하나야 우리. 네. 둘째 딸. 자 어떻게든 제로까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제로까지는 좀 힘들 네.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오늘은 우리 염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